안녕, 수박 언니입니다. 새해 두 번째 영상?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코디 중에 좀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코디들을 쭉 보다가 오, 이런 거는 그냥 새로 쇼핑하지 않아도 집에 있는 아이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코디? 집에 있는 아이템들을 요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센스 있는 겨울 코디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직전에 2024년 트렌드 영상 짚어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짚어드리지 않은 새로운 트렌드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꾸보! 네, 첫 번째 겨울 코디 꿀팁. 바로 니트 더하기 니트 요 코디인데요. 겨울에 니트 딱 한 장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니트들을 조합해서 다양하게 예쁜 코디를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니트를 어떤 식으로 두르는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는지 그리고 컬러 조합이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 니트 두 개를 활용한 코디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옷 너무 예쁘다고 DM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코디인데 이런 식으로 딱 두 개를 붙여놨을 때 어울리는 색 조합들이 있어요. 요런 조합 같이 두 개 붙여놔도 너무 솜사탕처럼 귀엽고요. 그레이 컬러 조합도 괜찮아요. 하늘색 그레이, 핑크 그레이, 아니면 옐로우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을 때 센스있게 예쁜 색 조합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딱 어울리는 컬러다 한눈에 그게 알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템 하얀색 니트는 사실 어떤 조합에도 다 잘 어울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니트 활용 코디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어깨 그냥 둘러주는 거 어부가하는 느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코디가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약간 삐뚤게 이게 무심하게 툭 묶어주고 비대칭으로 살짝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는 거 요즘에 자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약간 머플러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냥 대충 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 색 조합에서 오는 센스를 보여주는 코디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레이어드를 해주시면은 뭔가 독특하면서 센스 있는 코디를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허리에 둘러줘서 색감적으로 그냥 센스를 나타내는 엉덩이도 약간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유행 코디라고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레이어드 패션 있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얘를 색감만 어울리는 팬츠 입어주시고 살짝 니트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약간 니트 치마 레이어드한 것처럼 이렇게 좀 재밌는 코디도 해볼 수 있겠죠?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뭐 이렇게 평범하기 그지없는 약간은 칙칙할 수 있는 요런 코디에도 요런 그냥 기본 화이트 꽈배기 니트 같은 거 요런 것만 그냥 하나 위에다가 툭 걸쳐주셔도 훨씬 더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를 하나 툭 더 넣어서 센스를 더해주는 거죠. 집에 있는 니트 두 장 꺼내서 다양하게 옷에 레이어드해서 연출해보세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두 번째 추천 코디. 작년부터 무슨 코어, 무슨 코어, 발레 코어, 고프 코어 엄청 멍멍멍 코어들이 많았잖아요. 2024년도 되고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랜파 코어, 할배 코어입니다. 약간 외국 할아버지들이 입는 옷? 그런 게 떠오르는 센스있고 귀여운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트렌드인데요. 셔츠랑 레트로한 무늬의 니트를 더하거나 컬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컬러를 3개, 4개 섞어서 과감하게 이런 노르딕 패턴의 니트 니트나 아가일 패턴, 체크 패턴 요런 니트 있으신 분들은 그거 꺼내서 입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패션 자체가 약간은 촌스럽고 이상해 보이는 그 느낌 자체가 좀 예쁜 매력적인 패션이거든요. 신발은 약간 빈티지한 무드의 색상, 로퍼나 부츠 요런 거랑 같이 코디해보시면은 룩 완성하기 좋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그런 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디 외국 할아버지들이 입을 법한 룩? 상상력을 발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룩 말고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런 룩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할아버지 안경 같은 거 하나 꺼내주시고 케이블 니트에 체크 셔츠 그냥 무심하게 툭 걸쳐주시고 거기에 귀엽게 패턴이 막 들어간 저는 요 니트 집업을 같이 연출해줬는데요. 요렇게 그냥 뭔가 꾸미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귀여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이런 룩이 그랜파 코어라고 그냥 우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겨울 코디 추천이었습니다. 추천 추천! 귀엽다 이거. 이거 지금 세일 중이래요.
네, 세 번째 코디 추천. 사실 이거는 저만의 꿀팁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들이 코디에 활용하고 있는 팁이에요. 한 1, 2년 전부터 레그워머 아이템 쭉 인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유행이 올해까지다 아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레그워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레그워머랑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웻 팬츠 요 조합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겨하는 겨울 코디예요. 그냥 뭔가 꾸미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니트 하나에 스웻 팬츠 하나 입고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편인데 사실 그렇게만 연출을 하면은 코디가 밋밋하고 아 제 진짜 꾸미기 오늘 귀찮았구나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약간의 독특함? 레그워머를 이 스웻 팬츠 위에다가 살짝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코디에 조금 포인트가 되는 느낌? 약간 믹스매치적으로 스웻 팬츠랑 같이 코디해보세요. 아주 귀엽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 코디 꿀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 조합을 잘 해주시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코디에서 이런 분홍색이랑 그레이톤 이 조합 제가 되게 이쁘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색 조합까지 좀 신경을 써서 코디를 해주시면 아이템 자체는 후리하더라도 오, 옷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요즘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패딩 같은 거 하나 툭 걸쳐주고 요러고 동네 잘 돌아다닙니다.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색 조합도 러블리하고요. 하늘색 스웻 팬츠에 흰색 레그워머. 다양한 색 조합 한번 해보세요. 귀여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하는 코디 꿀팁입니다. 바로 가죽 자켓 플러스 퍼 자켓 코디인데요. 저는 봄이랑 가을에 가죽 자켓 입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겨울 아우터라고 하면은 크게 코트, 패딩 요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꼭 그 두 개 조합이 아니더라도 가죽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퍼 자켓이랑 가죽 자켓을 같이 레이어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이렇게 겹쳐 입으면 그냥 웬만한 코트 입은 것보다 더 덥거든요. 올해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퍼자켓이 완전 쏟아지고 있잖아요. 퍼자켓이 올해 진짜 핫한 아이템이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겨울이라고 가죽 자켓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퍼자켓 구매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 같이 겹쳐서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옷이랑 비슷한 게 있는 거를 찾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지고 계셨던 아이템들도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은 새롭게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오늘 영상 속에서 보여드린 아이템 똑같이 가지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산 것들은 더보기란에 제품 정보 정리해둘게요. 유튜브 영상 촬영 안 할 때 예쁘게 코디를 하면은 약간 아깝더라고요. 보여드리지 못해서 앞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코디 모음 영상도 자주 보여드리려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안녕! 밥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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